하이쿠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예전에 랜덤박스 까는 거 막 했었잖아요. 그럼 비슷한 게 그 일렉트로마트 거기 가니까 전자기기 파는데 있더라고. 뭐냐? 로지텍 유명하잖아요. 게이밍 뭐 마우스 키보드 거기서 이제 또 가챠템을 또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럭키박스 이렇게 팔고 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랜덤으로 상품이 들어있는 건데 이것저것 뭐 마우스며 키보드며 뭐 장패도 뭐 이런 거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까볼 건데 하나만 까면 재미가 없죠. 지금부터 이 다섯 개 한번 열어서 뭐가 들어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요 싸지 않아요. 하나에 39,900원! 그러니까 하나에 4만원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4, 5, 20만원어치 사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거 하나에 뭐 한 5천원 줬겠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20만원짜리 컨텐츠예요. 자, 최하오비 G304 무선 마우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G304 무선 마우스 검색을 해봤거든요. 최저가로 봤을 때 35,800원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흑우 당첨이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로지텍 장패드. 이것도 나오면 좀 흑운데? 검색을 해봤더니 싼 거는 한 2만원짜리 있고요. 뭐 그거보다 더 비싼 급을 넣어줬을지는 몰라. 비싼 거는 막 4만원, 5만원짜리도 있던데 안 넣어줬을 것 같거든요? 쎄한 게? 여러분도 아닐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냐? G413SE 유선 키보드. 요거는 검색을 해봤더니 7만원대야. 4만원짜리 사서 7만원짜리 키보드 나오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키보드를 여기다 어떻게 넣어놨지? 접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놓는 거야? 아, 왜 부셨냐면은 이거 고장난 거거든요. 뭐 교환권이나 이런 게 들어있겠죠? 아, 키보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 그리고 G435 무선 헤드셋. 요거는 가격을 보니까 최저가로 한 뭐 7만원에서 8만원. 그리고 G프로 X 슈퍼라이트. 이거는 가격이 그래도 한 14만원. 하나만 나와도 한 두 개 나와야겠다. 20만원 이상 뽑으려면은. 설마 다 뭐 로지텍 G304 무선 마우스만 다 들어있고 막 이러진 않겠죠? 하나에 걔당 한 5천원 정도 잡고 뭐 25,000원 손해야. 그러면 안 되니까 설마 그랬겠어요? 얼마 전에 그 랜덤박스 열었던 그 생각이 조금씩 떠오르긴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립밤 요런 거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913 TKL 무선 키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요게 물건이에요. 요게 얼마짜리냐? 29만원. 29만원짜리 물건이 들어있다고는 써있는데 나 솔직히 29만원짜리는 안 바래요. 14만원짜리 마우스 안 바라니까 한 키보드 한 7만원짜리 뭐 그런 거 한두 개 나오고 나머지 마우스 나와도 되니까 한 두 개 나오고 자,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무엇이 들어있을지 과연 럭키할지. 짜잔! 짠! 9,900원짜리를 샀는데 35,000 얼마짜리 G304 마우스. 이야, 너무 좋은데요? 실망하지 마. 안에 박스가 또 들어있어요. 박스가 들어있어. 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 한 5,000원 손해받고 두 번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럭키 박스는 과연 럭키할지 아니면 언럭키할지 렛츠 고! 설마 이것도 304 마우스 또 하나 딱 들어있고 그 인터넷 최저가 35,800원짜리 그 자 들어 있냐? 벌써 두 개지요? 두 개야! 이거 잠깐만. 아니 뭐 유선 키보드에 무선 헤드셋에 슈퍼라이트에 뭐 많던데 왜 다 마우스만 들어있지? 까자 일단. 자, 3트는 그림이라도 다르게 좀 다른 거 나와주세요. 다른 거. 자, 지금 G304만 3트. 나머지는 이벤트 응모에서 들어있는 건가? 그나마 조금 다른 거 찾는다고 우리 와이프랑 나랑 둘이 가가지고 와이프랑 나랑 막 흔들어가면서 와이프가 한 3개 골랐나? 내가 2개 골랐나? 막 이랬어요. 이게 좀 더 무거워 막 이러면서 골랐는데 다 똑같은 게 들어있다고? 말이 돼? 사용 중에 죄송한데 304에
304의 쿠폰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아! 304의 쿠폰이 붙어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박스 안에 박스는 좀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하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랜덤 박스는 과연 쿠폰이 그러면 들어있을지 렛츠! 아, 일단 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설마 진짜 다섯 개 다 아닌데? 분명히 흔들어 봤을 때 무게가 달랐는데 다? 야, 나 그럼 G304만 지금 다섯 개 생기는 건가요? 아, 설마. 아,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나 이거에 좀 더 무거운 것 같아 라 그랬다고. 어? 다섯 개 다 G304야? 원래 이런 겁니까? 자, 쿠폰 어디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304 밖에 쿠폰이 붙어있다고요? 쿠폰이 어디에 붙어있어요? 아니, 쿠폰이 없으면 꽝이라고? 그냥 이걸 가 끝이... 아니, 분명히 고를 때 무게가 달랐는데? 아, 잠깐만, 박스 다시 보자. 잊어버린 박스도 다시 보자. 쿠폰 같은 게... 아이, 재고 처리만 하셨어요? 재고 처리를 나한테 하셨네요. 로지텍 G304를 다섯 개를 받게 생겼네요. 아, 쿠폰이 일단은 안 들어있고요. 뒤쪽 보면은, 아,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면은 10장의 골든 티켓을 찾아라. 그 롤 KDA 에디션 마우스 키보드 막 이런 거 뭐 헤드셋 주나 봐. 어, QR코드 안 돼. 씨, 내 거야. 이거 찍지 마세요. 쿠폰이 밖에는 뭐 써있다고 뭐 그러는데 정면을 다 확인을 하는데 없어요. 하얀색 이거 바코드 가리는 거 스티커나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안에 또 쿠폰을, 또 그렇잖아, 또 럭키박스니까 딱 이거 나와서 소비자가 실망을 했어. 아이씨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안에다가 숨겨놓는 거야. 딱 열었을 때 쿠폰 짜잔 나와갖고 기분 좋으라고. 가보자. 자, 로지텍 G30, 어? 야, 종이 들었어, 종이! 어? 야, 뭐, 야! 사용설명서. 야! 진짜 들었어! 야! 뭐야, 이거 쿠폰 아니야? 이거 원래 그냥 스티커네? 어. 설렌, 어? 야! 쟤 한 장! 아, 주의사항 프린트 된 거. 없어. 어. 첫 번째 건 없어요. 처음 찾아봤는데 당첨은 G304 박스 겉면에 쿠폰이 테이프로 쫙 붙여져 있음. 결론은 그냥 꽝이니까 열어보지 마. 그럴 리 없어. 아니, 다섯 개를 샀는데 하나는 붙여주지. 아, 여기 쿠폰이 안 붙어 있는데요. 그만 뜨더라고? 단가 떨어진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QR코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안녕하세요. 로지텍 럭키박스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럭키박스 내 골든 티켓 당첨자분에 한해서만 아래 등록 및 경품 증정이 유효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그 티켓 안 붙어있으면 끝이네. 박스 안 버리고 이거 하려고 애껴놨었는데 필요가 없는 거였네. 뭔가 그래도 가격대가 꽤나 있어서 하나에 뭐 4만원씩 하는 거에 다 재고떨이겠어 했는데 다 재고떨이네요. 로지텍 G304 정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매도 성공을 하셨네요. 그거 한두 번 당하시나 힘내세요. 아이, 뭐 근데 마우스 하나는 내가 쓸 거고요. 아이, 괜찮아. 그립감이 괜찮고, 껐다 켰다 기기 변경 모드는 없고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USB 충전식이 아니네? 그러니까 건전지 갈아서 써야 되네요. 어차피 나 마우스 하나는 내가 필요했는데 하나가 필요하지 네 개, 다섯 개가 필요하진 않은데 다섯 개가 다 마우스가 와버려. 아무튼 땡큐 로지텍! 지우공이를 사고도 돈이 남아서 맛있는 걸 먹었다는 불편한 진실. 그만 얘기해 마. 자, 보시면은 아, 이렇게 크게 딱 하고 붙어 있어? 아이씨, 겁나 바보처럼 찾았네. 아이, 그냥 기구했다고 생각해? 로지텍에다가 내가? 왜? 아이씨, 재훈아 똑바로 살아라. 돈 열심히 벌어서 이제 아파트 사야 돼. 어? 마우스를 3만 몇천 원짜리 다섯 개를 사면 어떡하지, 재훈아? 아이씨, 아, 웃지 마 임마. 그만해.